어제 중국 갑조리그 7라운드에서 변사의 구단이 방이페이 구단한테 반집을 졌는데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구독자분이 질문을 하셔서 중국 룰로 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카타고로 한번 볼게요. 카타고로. 카타고로 한번 보시면 이게 중국 룰이거든요. 중국 룰로 개가를 했더니 여기 보시면 설정에서 카타고 전용 규칙에 차이니스로 했을 때입니다. 차이니스로 했을 때 보면은 요 상황은 현재 흑이 마지막에 뒀을 때 다음에 백이 둘 차례 있잖아요. 0.7집. 0.7집이라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 반집을 진 겁니다. 그래서 백이 반집을 진 거로 나와요. 예, 더미 7집 반. 이게 대국 정보 설정을 보시면 이게 덤이 지금 7집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국 규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한국 규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를 한번 볼게요. 규칙을 코리안으로 바꿨습니다. 딱 바꿔서 분석을 다시 한번 눌러보니까 형세 판단이 빨리 안 나오네요. 뭐안 나오는데? 아. 지금 흑이 마지막에 뒀는데 백이 뭐 어디다 둔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데 둔다는 전제하에 이거는 뭐 선수니까 손해가 없죠. 둔다는 전제하에 1.8집 이긴다고 금방 나왔었습니다. 1.8집이요. 1.8집이 없으니까 한집 반. 한국 룰로는 한집 반을 이긴 거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대국 점 덤이 7집 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 이거를 한국 룰로 6집 반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게 그 반집 이긴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 우리나라 룰로 개가를 해보면요. 그 흑이 반면 6집 이긴 거로 개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을 하셔서 혹시 한번 몰라갖고 한번 쭉 개가를 해봤어요. 그럼 사석이 이제 우리나라 룰로 개가를 할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요거 카타고로 보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카타고 빼겠습니다. 카타고 빼고 개가를 해보면 지금 사석이 요 바둑은 흑이 8개를 더 많이 땄습니다. 우리나라 개가할 때는 사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8개를 더 많이 땄으니까, 8집이 있는 상황에서, 흑은 25개, 백은 17개를 땄거든요. 그러니까 8개를 땄다고 생각하면, 이제 8집, 플러스 요 집을 다쭉다 더하면은, 흑이 73집이 나옵니다. 백은 67집이 나와요. 여기 그 집이 큰게 있죠. 요걸 잡아서. 그리고 우리나라 룰에서는 여기가 다 공백입니다. 그러면 반면 6집. 그러면은 백이 무조건 이겼죠. 그런데 이게 중국 룰로 개가를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흑이 반집 이긴 거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요 빅이 섞여 있어서 그런데요. 요 빅이 놓여져 있으면은 요 자리는 두 개가 중국 룰이고 우리나라 여기 하나가 백집입니다. 우리나라 룰에서는 여기는 안 놓죠. 서로 안 놓습니다. 그리고 여긴 다 공배로 쳐요. 백이 여기다 논 하나 놔주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놔볼까요? 놓아보기로. 해서 백 이렇게 놨다. 그러면 흑이 따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룰에서는 백이 한집 금방 손해본 겁니다. 사석을 하나 보태줬으니까. 중국 룰에서는 백이 안 놔도 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흑이 이렇게 놓으면 백이 단수 쳐서 이거 못 따잖아요. 그럼 이거 따고 이렇게 되면은 흑이 손해봤죠. 백은 6집이 생겼는데 흑은 4집밖에 안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서로 간에 안 놓고 여기는 다 공배가 되는 게 우리나라 룰입니다. 근데 중국 룰은 그 먹여쳐 주는 거나 안 먹여쳐 주는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흑이 백이 이거 하나 먹여쳐 줬다고 해서 사석이 의미가 없죠. 어차피 메꿀 거니까. 즉, 종국이 된 다음에
흙은 이 자리, 이 자리를 개가할 때, 개가할 때 어떻게 놓고 개가를 하냐면, 백은 여기다 놓는 것처럼 하고, 흙은 여기다 놓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흙이 이 자리에 하나 더 놓는 것처럼 해서, 요두 자리가 다 흙집이에요. 요두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다 흙집, 백이 한 집이라, 이미 중국 룰에서는 요런 형태의 빅 모양이 있으면, 흙이 한 집을 이득 보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중국 룰에서 개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들어보셨죠? 중국은 땅과 돌을 합한다. 그러면 요두 개를 흙집이라고 계산하고 흙돌, 살아있는 흙돌에서 요 반상이 올려 있는 거. 그리고 이빈 공간 다 더하면은 흙이 지금 딱 184가 나옵니다. 184. 원래 중국 룰은 361을 한쪽만 세니까 흙이나 백이나 한쪽만 세니까 361을 절반으로 나눠서 185.5를 빼는 거예요. 그럼 184에서 180.5를 빼면 3.5가 남죠. 그러면 점이 7집 반, 3과 4분의 3 점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백이 4분의 1점 이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자리. 요 자리는 흙집도 아니고 백집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바둑은 361을 한 바둑판 전체로 쓰는 게 아니라 360칸만 바둑판으로 쓴 거예요. 요 하나는 서로 간에 둘수 없는 빈 공간이니까. 누구의 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184에서 180.5를 빼서 3.5가 남은 다음에 3과 4분의 3에서 3.5를 빼서 3.3, 4분의 1점을 백이 이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84에서 180을 뺍니다. 그러면 4가 남죠. 그래서 4에서 3과 4분의 3점을 빼면 4분의 1점. 그래서 흑이 4분의 1점 승. 그래서 이 바둑은 흑이의 4분의 1점 승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중국 룰은요, 흑이 이길 때는 일반적으로 1과, 아니, 4분의 3점승.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집 반을 이기게 돼 있고,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이기는 게. 그리고 백은 이길 때 4분의 1점승. 그래서 반집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으로 두집 단위로 계산이 되니까. 두집 단위로 계산이 되니까, 백이 반집을 이기면, 그 다음 계산은 흙이 한집 반을 이기게 되는 거지, 백도 반집 이기고 흙도 반집 이기는 그런 바둑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집 끝내기 실수를 했을 때. 한집 끝내기를 종국에 갔던 게두 집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패버튀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마지막 공배를 메우면서 이득을 보는 순간 184에서 빼기 때문에 흙이 반점을 이기게 된 겁니다. 4분의 1점. 4분의 1점을 이겨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반집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헷갈리는데, 비기는 게 하나 섞여 있고, 요게 두 집이고 한 집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다른 예로 한번 볼게요. 최근에 변사의 구단의 바둑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가 또 다르게 생긴 예가 있습니다. 여기 절에 변산을 구단에 최근 기보감상 목록이거든요. 흑의 4분의 1점 승이라고 나온 게 오늘 지금 소개하는 이 바둑입니다. 변산일과 당이페이 구단의 바둑. 흑이 당이페이가 흑임에도 불구하고는 4분의 1점을 이겼어요. 이게 중국 갑조리 그 6라운드 오늘이 7라운드니까 이 6라운드인가에서 둔 바둑에서 보면은 변산일 구단이 이창석 구단한테 반점 4분의 1점 승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석 구단이 100을 잡고 4분의 1점을 이긴 거죠. 원래 100으로는 4분의 1점만 이기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려오다 보면은 한샤오하고 변상일 구단하고 둔게 이게 중국 갑절이고 2라운드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둑도 100의 4분의 3점승이란 게 나왔어요. 아니 금방 100은 이길 때는 4분의 1점밖에 못 이긴다 그랬는데 왜이 바둑은 4분의 3점승이냐?
이 바둑에 그러면 또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되죠? 이 바둑도 기본을 눌러 보시면 기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바둑의 기본이에요. 탄샤오하고 변사의 구단하고 둔바둑인데 이 바둑도 우하귀에 빅이 있죠. 요 자리 하나가 공백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백가 하나 섞여 있으면은 그 반집이 바뀌는 겁니다. 180, 그러니까 흑이든 백이든 계산을 할때 180을 빼는 거죠. 원래는 180.5를 빼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중국 바둑은 백이, 아니, 흑의 기준으로 따져볼게요. 오늘 변산의 구단이, 오늘 소개한 바둑은 흑이 변산의 구단이었으니까. 흑은 185가 나와야 이깁니다. 185가 나와야 180.5를 빼도 4.5가 남아서 4.5에서 3과 4분의 3, 즉 3.75를 빼도 0.75가 남아서 4분의 3점승이 되는 거예요. 184가 나오면 184에서 180.5를 빼면은 3.5잖아요. 3.5에서 3과 4분의 3점을 빼면은 마이너스 0.25잖아요. 그래서 100의 4분의 1점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룰에서 흑이 불리하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두집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흑이 이기려면 많이 이겨야 된다. 반면 8집을 이겨야지 이긴 거다. 7집을 이겨서 지는 거다. 근데 이 바둑은, 지금 오늘 바둑이요. 오늘 바둑은 요거 다 빼고. 보시면, 지금 이 바둑은, 이 우하기 부근에 요 자리가 한 집이 흑집이 더 있다. 방금 룰과 다른 한 집이 요 자리가 더 있다. 그리고 요게 공배가 하나 있어서, 공배 때문에 180.5를 빼는 게 아니라, 180에서 빼는 거가 돼서, 요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때로는 흑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 또 변산 구단이 참 묘하게 그 자꾸 엮여갖고 최근에 성적이 많이 안 좋아요. 중국 갑조리그에서 올해 5판 져서 5판 다 졌습니다. 한 판도 못 이겼어요. 전판. 전패입니다. 전패. 변산 구단이 이런 적이 없죠. 또 최근에 성적에서도 보면은 2024년 6월 19일, 6월 23일 중국갑조리그 5라운드, 6라운드 지고, 6월 27일날 취저 랑컵에서 이하마 유타한테 지고, 7월 10일날 GS 칼텍스배 준결승에서 박상진 구단한테 지고, 농심배 최종예선 1회전에서 박현수 선수한테 이겼는데, 최종예선 결승에서 설원준한테 지고, 그리고 요번에 중국갑조리그 7라운드에서 강희페이한테 지는데, 요 지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엮이면서 반집승 같은 바둑을 너무, 반집패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당하면서 경주에 갑자기 6, 7월 달에 그냥 폭락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제 중요한 바둑, 또 내일인가 있죠? 그 소팔 코사놀베. 뭐,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소팔 코사놀베 그 최종국. 박정환 구단하고 둬서 변산 구단이 이기면 둘이 동률제 대결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컨디션이 안 좋아진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산구단도 빨리 컨디션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 갑조리그에서 왜이 바둑이, 흑의 반지점 승이냐. 중국에서도 흑은 원래 4분의 3점씩 이겨야 되는데, 이 바둑은 4분의 1점을 이겼기 때문에, 기사에 자체 그렇게 나왔어요. 흑으로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로 이겼다. 일반적으로는 4분의 3점인데, 이 바둑은 4분의 1점을 이겼으니까. 그게, 요 우하기에서 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요 자리 때문에 그런 거고 요 자리 하나는 흑이 덤으로 보너스로 다 얻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둑을 앞으로 가서 변산 구단이 그이 끝내기를 하잖아요. 여기 끝내기 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룰로 끝내기 하는 것보다 이게 우리나라 룰로 끝내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내기 하는 게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게 이게 나중에 여기 백이 막는 것까지 하면 후수 6집 끝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룰에서는 이게 후수 6집 끝내기가 안 돼요. 여기 백 흑집이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있고 이런 거에서. 그냥 굳이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구수 네집반 끝내기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근데 뭐더큰 끝내기가 없으니까 할수 없죠. 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큰 끝내기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사구단이 결국은 지고 말았다. 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규칙 자체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좀 변사구단 빨리 컨디션 회복하는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